조 바이든 대통령 인지력이 뚜렷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지금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데일리 메일, 뉴욕 포스트, 오늘 뉴욕 타워 앞으로 CNN 이런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시쳇말로 빨아주는 그런 언론들 빼고는 다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진영에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트럼프 쪽이 사법 리스크 이슈 때문에 뭐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다 탄력을 받는지 힘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다면 이슈가 되고 있다면 지금 바이든 쪽은 인지력 문제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도저히 봐주기 힘들 정도예요. 냉정하게. 정말 이거는 그 당을 떠나서 너무 최근 몇 년간 이게 급속도로 인지력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국정연설 빼고는 이렇게 제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조 바이든이 이제 6월 27일에 CNN 인터뷰가 그 토론이 있는데 트럼프하고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또 인지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드불도 먹이고 뭐 커피 뭐또 잔뜩 먹이고 뭐 카페인 어마어마하게 주고 뭐 스테로이드를 주고 뭐 그러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문제를 드러낼 것 같아요. 이번 6월 27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토론 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80주년 프랑스 행사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조 바이든이 여기서도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굽히 이렇게 좀 약간 어색해요.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어색하고 저기서 이렇게 그 숙변을 한거 아니냐. 대변을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포즈 보면은 이상해서 예. 뭐 연로하신 분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로한다고 다 그런 실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인지력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질 바이든이 아까 당황해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 최근 여론조사 보면요. 주류 언론 여론조사 보면은 경합주들에서 이제 박빙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 유죄 판결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류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보면은 모든 게 박빙입니다. 전국 지지율도 그렇고 경합주에서도 이렇게 트럼프가 앞서거나 박빙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뭐 이거 보면 데일리 메일 이 보도 보면은 여전히 앞서고 있다. 트럼프 still leads Biden after hush money verdict. 성추문 입막음 유죄 판결 이후에도 34개 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확인할 때는 또 여러 개 박빙으로 또 나왔습니다. Poll reveals a staggering number of Americans who want to see him in jail and how many will be swayed by Hunter Biden's trial.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이 트럼프가 교도소에 투옥되기를 원한다. 안티 트럼프 만추함 여전히 미국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확 갈리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득권 주류 언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를 교도소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How Donald Trump and Hunter Biden's trials will impact Americans 2024 vo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올해 11월 선거에서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도널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유죄 그리고 헌터 바이든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죠. 거기에 대해 지금 이제 법정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죄 판결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입니다. Less likely to support Trump.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조금 떨어진다. 33%. 일단 이것만 놓고 볼땐 타격 받은 겁니다. Emerson College 여론조사인데요. More likely to support Trump.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를 더 지지하겠다. 이게 27%나 되네요. 거의 삐까삐까입니다. 예. 트럼프 지지 더 하게 됐다, 안 하게 됐다. 삐까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헌터 바이든 법정 이슈 같은 경우에는 불법 총기 소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no impact. 임팩트가 없다. 응답이 64%입니다. 그다음에 less likely to support Biden. 바이든 지지가 더 떨어진다.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응답한 비율이 24%. More likely to support Biden. 바이든을 더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12%로 기록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 진영, 그리고 주류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범죄자, 기록상으로는 felon이니까 중범죄자 아니냐, 이 카드를 계속 꺼낼 것으로 보이고,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을 미칠지는 제가 볼 때는 11월 대선 뚜껑 열려봐야 안다고 보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거의 끄떡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를, 트럼프를 보면은 일단 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건 다른 정치인 같으면은 진작 물러섰거든요. 그리고 출마하지 않거나 이렇게까지 힘들 정도면은. 근데 제가 볼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의 그런 엄청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UFC 격투기잖아요. UFC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UFC 회장인 데이나 화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한테 당신이 여태까지 본 파이터 중에 누가 역대 넘버원이냐? 누가 역대 넘버원이냐?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고서 맞서 싸워 나가는 사람은 내가 볼때 트럼프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못 버티고 예전에 로버트 머러 특검 조사를 받을 때도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스캔들. 적반하장이었죠. 민주당 진영,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지어내고 꾸며낸 그런 스캔들의 특검 조사까지 받게 됐을 때도 이렇게 막 하는 거 유세하면서 이것까지 내가 이겨낼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고 이런 거를 매 순간순간 그냥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후회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사 실수 제가 여러 번 지적했죠. 인사는 거의 미국 역대 정치인 중에 최악 수준인데 고르는 사람마다 이제 다 적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이 아닌 사람도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뭐 최근에 이제 스티브 배넌 백악관 그런 최고 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브 배넌도 이제 곧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4개월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근데 스티브 배넌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이 이제 4개월형을 받으면은 트럼프 캠프로서는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그냥 이것도 그냥 인생이 이런데 어쩌겠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사악하고 난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아주 뭐 숭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 트럼프도 뭐 많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그런 인물은 맞지만 뭐 누구든 안 그러겠습니까? 다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서 싸우는 모습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예, 트럼프 보면서 야 이렇게 공격하는데 탄핵 두번 당하고 예? 특검 조사도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로버트 머러 특검 받고 이번에 잭 스미스 특검 기밀 유출 이슈로 그것도 그렇고 또 조지아주, 뉴욕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말도 안 되는 이슈로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공소시효 법까지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잡으려고 성추문 입막음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2006년이면 원래 공소시효 지난 거예요. 근데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는 법이라도 바꾸겠다. 이런 거죠. 합법적으로 뭐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맞아요. 그 배심원 12명이 어쨌든 만장일치로 34개혐의 유죄 판결 내린 건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도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한 명도 친트럼프 인물을 이렇게 선정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아무리 이제 뭐 바이든한테 80, 5% 가까이 찍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11월 대선이 뚜껑이 열려봐야지. 여론조사는 이제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보도한 건데, behind closed doors, Biden shows signs of slipping. 이 인지력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지금 behind closed doors라는 거는 이게 그런 사석에서 공개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이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가만히 눈 감고 오랫동안 얘기를 안할 때도 많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다가
그것도 뭐 거의 중얼거리겠죠. 중얼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추거나. 이런 모습이 너무 잦아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 바이든 진영, 그리고 민주당 진영, 그리고 민주당하고 거의 일심 동체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옹호를 해주고 있죠. 아니다, 바이든 샤프하다. 뭐 MSNBC의 조 스카바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은 지금 자기 생애에서 가장 샤프한 타임을 누리고 있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바이든 그냥 스피치 보세요. 클릭해서 구글. 구글이 아무리 친민주당, 친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는 다 삭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전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 뭐 바이든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예전에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하고 표절하고, 예? 흑인 탄압하는 그런 법안 막그 입법화 시키고 그런 게 이제 문제였지, 인지력에는 문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4, 5년 전부터 이렇게 인지력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볼땐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들한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의원들이. 야, 이상하다. 대화가 안 된다. 다음 장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 그 익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원들이 실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공화당 의원 쪽이지만, 오바마 때는 이런 이슈 없었잖아요. 그죠? 바이든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회의 때 자꾸 이렇게 눈 감고 오랫동안 감고 잠깐 잠시 꿈나라에 갔는지 잠시 눈 감고 뭐 공자말 막 공자님 말씀 듣고 왔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6월 27일에 토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토론 때 트럼프가 저는 압도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 선, 뭐, X,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데서 막 떠돌아다니겠죠. 그런 모습들이. 틱톡 같은 경우에는 좀더그 친공화당. 친공화당이라고 하는 거 웃기죠. 지금 중국이 만든 기업이지만. 어쨌든 검열이 좀 덜해요. 정치 이슈 있어서 제가 볼 때. 틱톡이. 그런 데서 이제 폭로를 하겠죠. 바이든 완전히 갔구나 하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어뮤즈라는 분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Cognitive Decline, 인지력 저하. The Wall Street Journal is reporting that key Democrats believe Biden is suffering from cognitive decline. 이건 이제 공화당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원들조차 바이든이 인지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익명의 소식통으로 처리를 했겠죠. In response, The White House pressured at least four of them to retract their statements. 익명에서 익명도 아니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된 겁니다. Jim Himes, Adam Smith, Rosa DeLauro, Gregory Meeks. 이분들은 이제 바이든 인지력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 그거 정정해줘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논란이 되니까 와우스트리트저널 정정해달라. 정정하겠습니까? 팩트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가 그해 11월 대선, 재선에 있어 크게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민주당 찍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맨날 민주당 찍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원들을 이렇게 지지하더라도 다운 티켓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하원, 뭐 로컬 선거들 민주당원을 지지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조사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